리넨코에는 외쳐타가지고 아이씨 이게 뭐야 이게 아 이게 뭐야 진짜 뭐야 이게 아 애들 안 되겠다. 이거 이탈리아 하나 맞춰놔야겠다. 지금 이탈리아 하나 맞춰놔야겠어. 이렇게 매물 하나 하나씩 구해서는 이거는 이거 언제 구할지 답이 안 나. 아, 나 오카는 좀 맛이 없는데. 아, 그럼 팔카급으로다가 쓰고 싶은데 말이야. 팔카급으로다가. 야, 얘들아 이탈리아 조금 내가 쓰레드 오카로 구하는 것보다 팔카 중에서 어차피 매물 잘 거래되는 2-3천억짜리 선수들을 다 사놓고 쓰면서 대장급 하나씩을 영입하는 게 낫겠다. 왜냐면 그래야 이제 팀 케미도 받으면서 팔카 한 명씩 들어왔을 때 능력치도 보고 그게 나을 것 같아. 일단 얘들아 2-3천억 되는 스쿼드 하나 추천해줘. 그러니까 2-3천억 되는 그 선수 한 명당 2-3천억 정도 되는 뭐 있을까? 추천 좀 여, 님들아. 네가 검색해봐. 핑크 새끼야. 네 알겠습니다. 검색해볼게요. 자 이탈리아 아 누가 있을까. 일단 첫 단추로 키에사 구매 어때 얘들아. 페데리코 키에사 하한가 구매 어때 얘들아. 이거 애매한 팀 맞췄다가 이탈리아 쓰레기라고 안 할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틀만 맞춰놓고 지금 나중엔 이렇게 다 맞출 거예요. 너무 아무 팀도 없는데 그냥 한 명 영입하면은 한 명 그것도 못 그 맛도 못 보고 제대로 못 보니까 대략적으로 맞춰놓고 맛보면서 할 거야. 야, 이탈리아는 왜 이렇게 선수가 없냐. 아니 이탈리아 진짜 이게 그냥 감성이 끝판 이게 이 아니 이거 보면 이탈리아 팀 좆된다는데 이거 얘네들 빼니까 뭐가 없냐? 아 잠깐만 이거 변수인데? 아 이거 안 되겠다. 아 이거 바조라도 한번 써보고 싶은데 너무 비싸네. 아 바조 너무 비싼데 인간적으로? 바조 강화원트에 가면 되지. 아니 돈 존나 날리는 거 아니야 얘들아? 붙으면 3천원 넘게 먹는다. 어, 그럼 이거 사실상 존나 이득인데? 이 씨발 이거 붙으면은 로베르토 바조 사카 붙이는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1000억 벌었다잉? 바조 들어와? 자 바조 들어오고 아 근데 키에사 좀 싸게 못 사나? 아 1사고 너무 비싼 것 같은데 키에사. 아 이거 너무 비싼데 느낌이. 키에사 주인님 나 진짜 금액에 우리 협상 좀 해봐요. 왜냐면 두 장 남으셔갖고 나 만약에 안 산다? 그럼 계속 경쟁하셔야 돼. 140 10인정 140에서 만나자. 기회사님 지금 살려고 하는 사람 있을 때 팔아야 돼. 나 이거 진짜 시간 많이 안 돼. 이거 제가 갑이고 당신이 을이에요. 149150님 얘기 없으면 저 이거 안 사겠습니다 지금. 하, 안 되겠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저 안 살게요. 뺄게요. 그냥 둘이서 계속 경쟁하시면 돼요. 저 취소해요 지금? 저 빼요 진짜? 안 사요! 아니요 여기 혹시나 계실 수도 있어. 저 빼요. 계속 안 살게요 그냥. 어허 계속 이렇게 돼 있으면 저 뺄게요 그냥. 시간이 15초로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10초로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8초 7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요. 안 살게요. 피해사 말고 누구 있어? 저거 어차피 천천히 그 금액 떨어지면 구하면 돼. 누구 있지 이탈리아에? 1조 정도 되는 애로 이탈리아 있어? 있어요? 없겠냐? 라스파돌이 그냥 쓰고 있어야겠다. 라스파돌이 나쁘지 않아. 골결 좋고 중거리 슛 좋고 와우 커브 좋고 와우 패스 좋고 패널 좋고 와우 오케이 마지막 기회 드릴게요 키에사 주인님. 마지막 시간 드릴게요 그냥. 저 뺄게요. 수고요. 기회는 놓치셨습니다. 아니 근데 120을 1조 3천억에 사는 거 맞아 이거? 아니 120 1조 3천억 나 처음 들어봐. 예? 저걸 사서 주신다고요 저한테? 이걸 주신다고요? 아이 됐습니다. 뭘 그런 거 해주세요. 하지 마세요 진짜.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이거 차익 거래로 말 나온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짓. 근데 생각해보니까 넥슨
저거 차위꼴에 문제 없다고 답변했다며? 제가 넥슨 촬영 가는데 제가 진짜 이거 얘기를 해야 되겠어. 어떻게 저게 문제가 없는 건지 요목조목 따지고 봐야겠어. 얼탱이가 없네. 저게 어떻게 도대체 문제가 없다는 거야? 누가 연지를 하냐고 그럼. 누가 연지를 해. 아무도 연지를 안 하지 그냥. 아... 그냥 산다. 에라이. 야 이거 솔직히 말해서 천억 싸게 사는 건데 얘들아, 천억이면 돈이 얼만데? 그냥 145에 올려놓고 둘이 경쟁시키고 내가 여기 위치에 서 있을까 그냥? 근데 급발진 빡강으로 수천억씩 날려먹으면서 왜 천억에 고민아? 아니 아깝잖아요. 이거 판매자 두 명이나 있는. 뭐야? 누가 사서 줬다고요? 저 차익거래 안 했습니다. 저 차익거래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 제가 누가 얘기한 적 없습니다. 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 차익거래 그거 하는 사람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유튜브 댓글에 차익거래 했다고 댓글 남겨야. 아니에요, 저 안 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한테 오세요. 방금 보셨다 라이브로. 저 투명합니다. 저 투명하고 깨끗한 사람이에요. 저 투명하고 깨끗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야 얘들아, 만약에 누가 뭐 만약에 혹시나 그 악성 저격글 올린다. 야 너희 방송 본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 얘들아 나 도와줘야 돼 니네가. 아 니네는 지금 내 상황 알잖아. 나 존나 억울해. 나 진짜 억울해. 나 이런 거 존나 억울해한다. 너네가 얘들아 나 도와줘야 돼 진짜로. 어? 봤잖아 너네는 이거. 신고는 할게. 진짠지 아닌지는 법정에서 보자. 아니야. 아 진짜 아니야 이거는. 얘들아 너희 봤지? 봤잖아. 아 매체 에드벌룬 10개 감사합니다. 와 이거는 실망이네. 매체를 보는 거는 절대 지금 여기 관련이 아니라. 아니야. 무슨 촬영 스케줄 때문에 지금 얘기한 거지. 절대 여기 관련해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상황이 오해할 수 있겠지만 절대 아니라는 점. 그러니 구독점. 자 가보자. 가보자. 아 팀 좋다? 너 팀 왜 이렇게 좋아? 스탯을 한번 살짝 봐볼까? 피해사가 와이구야 피해사 존나 빠르네 그냥? 아니 135 파워에다가 커브도 좋고 슈팅 되겠는데 피해사. 발로텔리도 뭐 속가는 좀 느린데 골결 슈파워 중거리 슛 이런 거 좋고. 일단 한번 요 팀의 느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 좀. 살짝 긴장되네? 살짝 긴장돼? 데뷔전에 박주영, 손흥민, 지동원, 황희찬, 유상철, 기성용, 차두리, 김민재, 조현우, 김진수, 김태환, 이탈리아 대 대한민국. 오케이? Why always me? 마리오 발로텔리도 여기 있고. 몸싸움도 지리지 않나? 발로텔리가? 기회사는 어떤데? 키 커는 했네? 기회사 살짝 부드러운데? 자, 이탈리아의 뭐야, 들어와 보던가. 바스톤인데, 이 새끼야. 태클입니다. 조신이야 이 씨. 야 일어나. 아 이 새끼 누구야? 손흥민 공 같습니다. 그럼 오 뭐야? 아니 타이밍 조심 때려야죠. 슛! 이른 시간에 첫 번째 슈팅이 득점으로 인정됩니다. 오케이 살짝의 미스 괜찮아. 괜찮아 조르지뉴 내가 이해한다 이런 거는. 아니요 조국이 아니고요. 마발이 있고 사이드업 찔러주면서 키에사잖아 이런 거. 속가가 원체 좋으니까 딱 키에사 좋은데? 세레모니 깔끔하고 여기 바로 페데리코 키에사 유벤투스의 레전더리 오브 레전더리 폴 포그바의 친구 키에사입니다. 역시 키에사 야무지네. 패스도 좋았다 마발이. 오우씨 잘 막는데. 공놈가 맞는 손흥민. 우독이. 들어갔어요. 바로 이겼습니다. 소니 슈팅 좋네. 역시 소니야. 움직이는 토날리. 아 패스 좋네요. 레이저. 얘는 어떤데? 이게 바로 이탈리아 판타지스타 안정환 형님이 가장 부러워한 재능. 93년도 발롱도르 받아버리면서 시원하게 비운의 판타지스타 봐줘야 이 새끼야. 까부로 새끼지. 말총머리한테 까부로 새끼지. 조신에 찔러주기. 찔러보기. 와! 마발 슛! 아 그냥 더 치고 들어갈 걸. 아 너무 발로스텔리 스타일로 했다. 빠른 발을 갖고 있는 손흥민.
조신 압박 수비. 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예, 조신한테만 어려운 거 시키려고 하네. 조신 욕바지로 쓰기로 결정한 거야. 자, 말도 안 되는 소리 자제해 주시고요. 아, 골 넣어야 되는데 지금 저 웃기지 마세요. 에? 게임하는지 웃기지 마시라고요. 공 잡는 키에사. 이오 올림 패스 잘 전달됩니다. 아주 좋은 패스입니다. 멋집니다. 어, 키에사! 우와! 동점골입니다. 동점골! 야, 이 골은 선수의 집념이. 아니, 키에사 존나 좋은데? 와, 야, 키에사 개신인데? 와, 근데 잠깐만, 키에사가 이제 내 첫 단추인데 이게 이제 완성이 된다? 어, 이탈리아 개맛있겠는데 이거? 조신? 힐플릭 따닥. 자, 박스 스피드 필요합니다. 자,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상황. 그렇습니다. 뒤에 분명히 동료들이 있거든요. 토날리. 산드로 토날리가 관여합니다. 더 제트디. 파조다 이 새끼. 야, 근데 슈팅도 다 되네. 판타지스타 파조. 슈팅 되는데요? 아니, 슈팅 안 되는 친구 없는데 보니까? 아니, 이탈리아 좋잖아. 이거 뭐야? 아니, 이제 겨우 한 명 맞췄는데도 이 정도면. 아니, 근데 이탈리아 좋은데? 아, 진짜로? 아니, 이탈리아 뭔가 좀 맛있는데요? 아니, 조신도 좋은데요, 이 정도면? 마침 프랑스 vs 프랑스 vs 이탈리안. 오케이, 보여줄게, 보여줄게. 자, 이 키퍼 최근 폼이 상당히 좋았는데 역시 마발 뛴다. 산드로 토날리가 관여합니다. 조신 간다. 아, 지금 공격한 선수도 너무 아까워하고 있는데요. 골대를 살짝 넘어갔어요. 그날은 진짜 어떤 선수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요런 패스는 어떤데? 요렇게 뒤로 주는 거는? 다시 뒤로 주는 거는? 사주. 사이드 찔러주면서 빨리 치고 들어와서 좋네요. 파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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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정말 듬직한... 바다이! 그렇지! 이게 바로 마발이거든! 세계적인 악동 랭킹 1등으로 뽑힌 이런 것이 바로 Why always me? 마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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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물이 없어요. 좋습니다. 패스 휘수에 비해서는 역시 바스토리 녹음기 명품이네. 발로텔리의 볼터치 레이저. 마발! 마발! 왼발 누가 안 된대? 우리 마리오 발로텔리한테 왼발 누가 안 된대? 결정력이 폭발해 버렸거든 그냥. 야, 나 인자기 안 쓸래 얘들아. 나 인자기 버리고 그냥 발로텔리 FA로 업그레이드 할래. 이거 지금 안 되겠다. 이거 맙 이 지금 내가 봤을 때 인자기보다 얘가 사기다. 현재 감독이 팀원 전체에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선수를 찝어서 선수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조! 기가 막힌 골 터졌습니다. 정말 언빌리블. 역시 안정환 형님이 존경하는 인물 1위로 뽑힌 바조? 안정환의 픽을 받은 남자 로베르트 바조? 아니, 슈팅 파워가 엄청 좋은 게 아닌 것 같던데. 아니, 개잘 들어가는데? 아, 까비. 아, 이탈리아 어떻게 쓰는지 알아버렸네. 알아버렸어. 잠깐만, 패례 없나? 어이구야, 페레 여기 있네. 급여를 줄여야. 아이, 안녕, 반가워. 콧머리를 그럼 먹어보고. 얘도 이게 지금 팀 가래요? 얼마나 든지 능력치? 어, 바조에 팔카가 있어 얘.